수수께끼 동물 그림체 포근포근 누가 살고 있을까? 얼음이 요기저기 꽁꽁 몸이 바들바들 떨려 추운 남극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살지? 난 깃털이 짧고 촘촘해서 쌩쌩 찬바람에도 끄떡 없어. 난 남극 최고의 수영선수 펭귄이야. 땅에선 뒤뚱뒤뚱 걷지만 물속에선 솜살같이 헤엄쳐. 바로 나 펭귄이라고. 햇볕이 지글지글 쨍쨍 입이 바짝바짝 말라. 무더운 모래사막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흥, 내가 살지? 난 등에 혹이 있어서 물이 없어도 괜찮아. 가 누군지? 난 올록볼록 혹이 달린 낙타야. 영양분이 잔뜩 든 혹 덕분에 며칠 동안 못 먹어도 문제없어. 깊은 숲속 커다란 나무에 구멍이 뽕 나있어. 동그란 구멍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살지. 난 부리가 아주 튼튼해. 딱딱, 따다닥, 딱딱딱. 나무를 쪼면 구멍이 쏙 뚫려. 난 구멍 뚫기 선수, 딱따구리야. 구멍 속에 동글동글 귀여운 알을 낳지. 푸른 바닷속 말미잘이 하늘하늘 춤을 춰. 무서운 독침이 있는 말미잘 속에도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살지. 난 말미잘이 무섭지 않아. 날 항상 지켜주거든. 아, 말미잘 고마운 친구구나. 난 알록달록 화려한 흰동가리야. 날 괴롭히려 다가오는 물고기들을 말미잘이 덥석 잡아먹지. 우린 서로 돕는 친구거든. 커다란 동굴 속은 깊고 깜깜해. 무서운 동굴 속에도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살지. 난 햇빛을 싫어해서 낮엔 동굴에서 쿨쿨 자고 깜깜한 밤에만 움직여. 난 누구냐면, 난 물구나무서기 대장 박지야. 온종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힘들지 않아. 어? 땅에 구멍이 뻥 뚫렸어. 어두운 땅 속에서도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 난 앞발이 널쩍하고 발톱이 뾰족해서 굴을 아주 잘 파. 난 누구냐면, 짜잔! 난 굴파기 선수 두더지야. 꾸불꾸불 깊이 파인 땅굴은 모두 내 솜씨야. 와, 나뭇잎 밑에 신기한 집이 숨어 있어. 초록빛 나뭇잎 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흐흐, 내가 살지. 난 등에 집을 지고 다녀. 내가 움직이면 집도 따라 움직이거든. 난 누구냐면 느림보 달팽이야. 무서운 적을 만나면 집으로 쏙 숨어버리지. 난 달팽이. 여긴 우리 동네야. 꼬불꼬불 골목길이 엄청 많아. 골목길을 요리조리 쭉 따라가면 초록색 대문이 보여. 여긴 누가 살고 있을까? 자, 초인종을 눌러볼까? 띵동, 띵동, 띵동. 어서 오렴. 엄마가 방긋. 여긴 바로 엄마. 아빠와 내가 사는 포근한 우리 집이야. 얘들아, 우리 집에서 같이 신나게 놀자.